나이 밥상 차렸다. 숟가락 들고 버뜩 모이라. 가시나이. 가시나이입니다. 오늘은 음악에 따라 움직이는 웨이브 파형 만드는 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주소창에 다음과 같이 써줍니다. bit.io 엔터.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프로젝트 생성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든 오디오를 드래그 해주세요. 나른한 고양이라는 노래고요. 여기에다가 오디오 파형을 넣어서 영상 소스를 만들 거예요. 왼쪽에 엘리먼츠 강요로 가주시고요. 클릭하면 다양한 웨이브 파형과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프로그레스 바, 진행률 바와 사운드 웨이브, 음파만 넣어줄 거예요. 하나씩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음파 종류가 나와요. 이걸 레이아웃 예쁘게 조정해주시면 쉽게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 무료 버전은 우상단에 bit.io 로고 마크가 들어가니 참조하세요. 자,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캡컷으로 고고, 캡컷 열어주시고요. 만들어진 웨이브 영상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가사를 넣어줄게요. 차상단에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왼쪽에 오토리릭스가 나오고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캡컷이 가끔 이상해요. 저도 오디오가 출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자, 가사 자막이 만들어졌죠. 이제 오타와 잘못 불러진 가사들을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 자막 폰트와 자막 크기 등을 정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끝나셔도 되고요. 이런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요렇게 꾸미셔도 된답니다.
한번 플레이해볼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팁, 좋은 강의로 찾아뵐게요. 이상 AI 밥상 가시나이였습니다. 시간 조용히 흘러가는 Lazy cat, you're